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자재를 하체하러 가고 있어요. 신축공사장이 아니고 증축공사장이기 때문에 자재가 얼마 되지는 않네요. 엘리베이터 아마 한 대분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자재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짐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짐은 아니에요. 이곳은 한적한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하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오래된 아파트 단지 전체를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자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 전에 18동짜리 그 아파트 한 단지 하는데 지게차 두 대 투입돼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하차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이런 거는 뭐 금방이죠. 한적한 곳이더라도 차도이기 때문에 항상 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베이터 자재의 경우 지금처럼 이 보조 작업자가 한 분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자재처럼 규격이 다 다른 경우 옆에서 신호를 해주면은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일단 가장 긴 물건은 도로 건너편에 놔뒀다가 마지막에 갖다 놓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중심을 잡아준 웨이트겠네요. 보시다시피 이런 물건의 경우 지게차가 자동발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지게차 할 때만 해도 자동발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신차를 사면서 자동발을 달았는데 그 당시 이쪽 지역에 자동발 있는 지게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카리프트 설치하시는 분하고 엘리베이터 자재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인기 좀 있었죠. 그 후로 전부 자동발로 교체가 됐답니다. 사실 3단 지게차도 이쪽 지역에는 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되게 많이 늘어났죠. 이제는 신차 뽑으면 전부 다 3단 지게차의 자동발입니다. 기본이죠, 이제는.
미래에는 또 지게차의 어떤 기능이 또 발전할까요? 무엇인가 또 자꾸 발전을 하겠죠, 지게차도. 아,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영상하고 큰 영상하고 조금 싱크로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작은 영상은 1080에 60프레임으로 찍었고 큰 영상은 30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이 틀리다 보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동영상만 편집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력이 좀 딸리는 거죠.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더 부드러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 갖고 동영상을 자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책을 피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공부다 그러면 일단 잠이 쏟아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다음을 쌓고 살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됐나 봐요. 공부만 하려면 잠이 와요. 그러나 이제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조금 더 신기일전해서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졸려갖고 오늘 이거 편집 다 못하고 일단 한잠 자고 나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녹음하는 제 목소리에 졸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새 이제 마지막 한 개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싱크로율 안 맞으면 우리 그 에미콘 믹서 들어가시는 독고다이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긴 자재를 저 앞에 갖다 놓은 꽃입니다. 근데 저 뒤에 놓을 줄 알았으면은 아까 그냥 뜨자마자 갖다 와도 되는 건데 이랬어요. 자, 이제 작업 끝인가요? 아, 저기 있는 것도 다시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는군요. 그나저나 요즘 미세먼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나요? 정말 숨쉬기 힘들어 죽겠어요. 기침도 떨어지질 않고 푸른 하늘 푸른 강물 우리 금수강산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 아프고 기침나고 눈 빨갛게 충혈되고 지게차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앗, 그러고 보니까 지게차도 디젤이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연관리 정말 잘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일이 안 끝났네요. 아, 요거를 한 번 더 왼쪽으로 붙여달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동발로 붙여놓고 사인 받고 갑니다. 요런 곳 좌회전할 때 차원 안으로 잘 보고 나가세요. 잠시 세우고
폭캠을 제거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세요. 꼭꼭.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